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티플 오퍼라는 걸 알려드리고 타임 리밋을 드려요. 언제까지 오퍼를 넣어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퍼를 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픈하우스 때문에 몇만 불을 더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픈하우스. 리얼터들이 하는 주요 일중 하나인데요. 학군 좋고 위치 좋은 수완이의 한 단지에서 켈리체 부동산이 오픈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리체입니다. 이 단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수완이 중심부고요. 여기서 1마일 떨어진 데는 수완이 타운센터 팍이 있어요. 그리고 3마일 정도 안에는 리버클럽과 에딘버그라는 골프클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완이에서 가장 부촌이고요. 여기 학군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는 최고의 학군입니다. 자, 집을 파시려면 일단 집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깔끔하게 손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에이전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 리스팅을 받아서 리스팅 작업을 하고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손님들이 요즘에는 진로나 리얼터닷컴이나 레드핀 이런 많은 그 사이트들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일반인들도 다 리스팅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스팅이 웹사이트에 올라가고 그주 위켄을 저희가 오픈하우스 데이스로 타겟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켓에 나왔을 때 2주 정도가 가장 핫한 리스팅이 되는데 그때를 놓치시지 않고 오픈하우스를 하시게 되면 그 집에 궁금했던 일반인들이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와서 에이전이 없이도 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리스팅 에이전한테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폴더를 만들어서 이 단지의 정보와 또 학교 시스템과 이 타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정리된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설명도 드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좋은 그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고 켈리체 부동산에서는 저희 타임 리밋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안에 집을 파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리스팅을 받을 때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우스가 붐비는 걸 보고 간 바이어들은 바로 연락이 오세요. 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티플 오퍼라는 걸 알려드리고 타임 리밋을 드려요. 언제까지 오퍼를 넣어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퍼를 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픈하우스 때문에 몇만 불을 더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리스팅했던 집은 목요일 날 리스팅을 해서 토요일 날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오퍼를 6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픈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셀러분들이. 오픈하우스는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유용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픈하우스에 방문하신 한 분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진로랑 이제 저희가 그 애들 학군이랑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진로에서 이제 좀 가깝고 괜찮은 쪽으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그 오픈하우스 한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학군이고요. 그리고 뭐 다들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하이스쿨이 여기 특별히 좀 노스키넷이 좋은 편이라 학군 때문에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이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이 주변을 보게 됐어요. 멀티플 오더가 이어지고 있다 하니 애틀랜타의 부동산 동향이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세요. 그 지역마다 틀리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조지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기업만 해도 2023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들어온 투자 금액만 해도 3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300개 회사들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멀티플 오퍼를 받고 있고요. 5%에서 10% 이상을 높여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미루시는 분들보다 타주나 아니면 한국이나 좋아야 되는 분들이 실질적인 수요에 바이어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인벤토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라고 조지아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조지아에서 새로운 집들을 많이 짓고 모델하우스를 그 보던 눈들이 있기 때문에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거나 깨끗하게 단장하지 않은 집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실 때는 항상 고칠 걸 고치시고 그리고 페인트를 새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리닝도 그냥 보통 셀러분들이 많이들 그냥 클리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딥 클리닝을 하시게 되면 일단 라이프 픽스처까지 캐비넷 위나 안에까지 전부 다 클리닝을 하시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페인트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터치업과 딥 클리닝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오픈하우스 어떠셨어요? 예,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클라이언트를 돕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파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요. 오픈하우스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